안녕하세요. 디퓨전 씨입니다. 오늘은 플럭스와 눈차쿠로 스파이더맨 코스프레를 한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니쩌미를 이용해서 제로투댄스 영상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플럭스로 하셔도 되고요. 눈차쿠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업스케일러를 한번 돌릴 거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미지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럭스 버전부터 설명드릴게요. 모델은 플럭스 데브 FP8 모델을 사용했고요. 듀얼 클립 로더에서는 클리벨, 텍스트 인코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T5 XXL 스케일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VA는 기본 모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라는 두 개를 넣었는데요. 하나는 엑스랩스에서 만든 리얼리즘 로라고 또 하나는 안티블러 로라인데요. 리얼리즘 로라는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고 안티블러 로라는 AI 이미지 특유의 아웃포커싱 처리를 좀 덜어주는 로라입니다. 로라 부분은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립 텍스트 쪽 위에는 태그 형태로 나열한 코리안 스파이더걸 코스튬, 마스터피스, 리얼리스틱, 풀바디 등을 넣었고요. 하단에는 장면의 상세한 설명을 넣었습니다. 디테일러 노드도 추가했는데요. 여기는 옵션을 직접 바꿔가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작되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위해서 프리셋 레졸루션 노드를 사용했어요. 굳이 이걸 넣은 이유는 해상도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잘못된 수치로 입력할 때 품질 저하나 쉐입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들은 유넷 구조를 사용하고 내부에서 피처맵을 여러 번 다운과 업스케일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8이나 16의 배수를 쓰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업스케일 모델을 통해서 1.5배 업스케일을 해주었습니다. 업스케일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 업스케일 모델의 특징은 화면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NMKD-CX 4배 모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저장을 할 때 자동으로 오늘 날짜로 폴더를 만들고 플럭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게 해주는 파일 네임 프리픽스 노드를 세이브 이미지 쪽에 붙여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 생성한 이미지랑 업스케일 돌린 이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미지 비교 노드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생성을 실행해 볼게요. 업스케일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이미지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제로투댄스를 만들려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서 나왔네요.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요게 처음 생성했던 이미지고 요게 업스케일을 돌린 이미지입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또 다른 한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나름 정면샷이 나왔네요. 이미지의 퀄리티도 나쁘진 않은데 한국 여성이 아닌 게 아쉽네요. 자, 다음은 방금 사용한 워크플로우 밑에 눈차쿠로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만 모델과 듀얼 클립만 눈차쿠 걸로 바꾸고 로라만 삭제한 버전이므로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상단의 플럭스용 워크플로우를 바이패스하고 눈차쿠로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스파이더맨 코스튬의 여성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눈차쿠도 나름대로 훌륭한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세한 이미지 비교는 직접 돌려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은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눈차쿠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이제 완일점이를 가지고 방금 만든 이미지들로 제로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은 화면처럼 완2.1의 i2b 이미지 2 비디오 모델이죠. 여기에 14비 480p의 FP8 모델로 세팅했습니다. 클립 모델은 UMT5XXL의 FP8 스케일드 버전이고요. 영상을 제작하실 땐 클립 비전을 추가로 세팅하는데 여기서는 클립 비전 H를 설정했습니다. VA 파일은 1.1 VABF16이고요. 다음은 로라인데 1.1용으로 제로투 댄스를 만들어주는 로라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컴피UI의 모델스 폴더에 로라 폴더에 넣어주고 불러온 거고요. 이 로라 파일에 트리거가 있는데 프롬프트에 적어놓은 대로 다바이추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불러온 이미지를 실제 영상 사이즈로 리사이징 해주는 단계고요. 저는 일단 480에 720으로 영상은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쇼츠 제작 등에 맞게 432에 768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T-Cache인데요. T-Cache는 CompUI에서 이미지나 영상의 생성 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싱 확장 모듈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렐 L1 스래쉬 값을 이미지 2 비디오의 경우 480p에서 미디엄으로 0.19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민감하게 캐시를 새로 생성하고 높을수록 비슷한 프레임은 캐시를 재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값은 품질은 좋지만 속도는 느리고 높은 값은 속도는 빠르지만 일부 모션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중간값인 0.19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초기 단계 캐싱을 적용하면 모션이 손상되기 때문에 스타트 퍼센트는 0.10으로 앞에 10%는 캐시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캐시 적용 종료는 1.0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영상의 길이는 현재 저장을 16프레임으로 하기 때문에 16의 배수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값에 1프레임을 추가하면 되는데 1.1은 프레임 수를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모션을 계산할 단계 수를 입력해야 해서 플러스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유 있게 실제 프레임의 합보다 플러스 1을 한 값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워크플로우에서는 5초짜리를 생성한다고 치고 16의 5배인 80의 1을 더한 82를 넣었고요. 참고로 이 로라가 81프레임 미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리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컴바인 노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은 16으로 하고 저장되는 위치와 파일명은 원 폴더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오리지널 파일이라서 오지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다음은 업스케일 노드인데 일단 동영상에서 업스케일 할 때 일반 업스케일러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빠른 텐서RT를 사용했고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고해상도 생성이 가능한 NMKD C-AX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업스케일 리사이즈는 FHD에 맞게 리사이징 하도록 선택했고요. 비디오 컴바인 노드는 똑같이 16프레임의 파일명은 끝에 업스케일 적용 버전이라 UP를 붙여놨습니다. 자, 모든 모델 로딩과 세팅이 완료되었으니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왼쪽이 오리지널 영상이고 오른쪽이 업스케일 한 영상인데 조금 많이 날카로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로 투 댄스 모션은 잘 먹은 것 같네요. 다른 이미지도 한번 해볼까요? 요 이미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값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업스케일 버전인데 업스케일 버전이 확실히 조금 많이 날카로워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업스케일 모델을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제로 투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 모델을 사용하시면서 아마 일부 사용자분들은 컴퓨터가 꺼지거나 그래픽카드 온도가 급상승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임시로 애프터버너를 설치하셔서 오른쪽에 보이는 파워 리미트를 90이나 85% 정도로 낮춰서 실행해보세요. 혹은 다른 오류들이 발생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원으로 하는 비디오 투 비디오나 프레임팩, 영상의 컨트롤 넷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